1번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공구를 수리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해요?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플러그를 뽑아서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공구를 수리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해요?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플러그를 뽑아서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3번 문제입니다. 어제도 바빴어?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나서 그걸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도 바빴어?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나서 그걸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4번 문제입니다. 저는 쇠를 자르는 일을 합니다. 쇠를 자를 때 불꽃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안면을 쓰고 안전장갑도 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쇠를 자르는 일을 합니다. 쇠를 자를 때 불꽃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안면을 쓰고 안전장갑도 낍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공장에 취직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주로 다 만들어진 옷을 다리는 일을 할 거예요. 포장하기 전에 깨끗하게 다림질을 해야 하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공장에 취직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주로 다 만들어진 옷을 다리는 일을 할 거예요. 포장하기 전에 깨끗하게 다림질을 해야 하거든요. 6번 문제입니다. 반방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건물을 짓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방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건물을 짓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7번 문제입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저쪽에 쌓여 있는 벽돌도 날라야 합니까?
아니요. 저쪽 것은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해요. 이쪽에 있는 벽돌만 옮겨주시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쪽에 쌓여있는 벽돌도 날라야 합니까? 아니요. 저쪽 것은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해요. 이쪽에 있는 벽돌만 옮겨주시면 돼요. 9번 문제입니다. 대사관 전화번호를 아세요? 1번. 아니요. 몰라요. 2번. 아니요. 안 가요. 3번. 아니요. 잘못 걸었어요. 4번. 아니요. 지금 안 계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대사관 전화번호를 아세요? 1번. 아니요. 몰라요. 2번. 아니요. 안 가요. 3번. 아니요. 잘못 걸었어요. 4번. 아니요. 지금 안 계세요. 10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1번. 생일을 축하해요. 2번. 김지수 씨가 일해요. 3번. 이것은 제 선물이에요. 4번. 김지수 씨 생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1번. 생일을 축하해요. 2번. 김지수 씨가 일해요. 3번. 이것은 제 선물이에요. 4번. 김지수 씨 생일이에요. 11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1번. 10시쯤 갔어요. 2번. 백화점에 갔어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지난달에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1번. 10시쯤 갔어요. 2번. 백화점에 갔어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지난달에 왔어요. 12번 문제입니다.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1번. 오늘이나 내일 만납시다. 2번. 내일 회사에 일찍 오십시오. 3번.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습니다. 4번. 고향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1번. 오늘이나 내일 만납시다. 2번. 내일 회사에 일찍 오십시오. 3번.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습니다. 4번. 고향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가족들에게 뭘 선물하고 싶어요? 1번. 집에 가고 싶어요. 2번. 요리를 하고 싶어요. 3번.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요. 4번. 텔레비전을 사주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족들에게 뭘 선물하고 싶어요? 1번. 집에 가고 싶어요. 2번. 요리를 하고 싶어요. 3번.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요. 4번. 텔레비전을 사주고 싶어요. 14번 문제입니다. 뭘 타고 갈까요? 1번. 빨리 갑시다. 2번. 과일을 삽시다. 3번. 버스로 왔어요. 4번. 지하철을 타고 갑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뭘 타고 갈까요? 1번. 빨리 갑시다. 2번. 과일을 삽시다. 3번. 버스로 왔어요. 4번. 지하철을 타고 갑시다. 15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가 언제 서울에 도착해요? 1번. 지금은 오후 1시예요. 2번. 1시간 후에 도착해요. 3번. 택시가 버스보다 더 빨라요. 4번. 서울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버스가 언제 서울에 도착해요? 1번. 지금은 오후 1시예요. 2번. 1시간 후에 도착해요. 3번. 택시가 버스보다 더 빨라요. 4번. 서울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16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사무실은 몇 층에 있어요? 1번. 7층에 있어요. 2번. 오른쪽에 있어요. 3번. 지금 사무실에 없어요. 4번. 하얀색 5층 건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사무실은 몇 층에 있어요? 1번. 7층에 있어요. 2번. 오른쪽에 있어요. 3번. 지금 사무실에 없어요. 4번. 하얀색 5층 건물이에요.
17번 문제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1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어요. 2번. 요즘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3번. 일을 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4번. 병원은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1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어요. 2번. 요즘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3번. 일을 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4번. 병원은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18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몇 시부터 일해요? 1번. 날마다 운동을 해요. 2번. 내일 친구를 만나요. 3번. 오전 9시부터 일해요. 4번. 오후 늦게 집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마다 몇 시부터 일해요? 1번. 날마다 운동을 해요. 2번. 내일 친구를 만나요. 3번. 오전 9시부터 일해요. 4번. 오후 늦게 집에 가요. 19번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전기요금을 내야 해요? 1번. 제가 끌게요. 2번. 이번 달 말일까지요. 3번. 은행에서 내야 해요. 4번. 1시간 후에 나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까지 전기요금을 내야 해요? 1번. 제가 끌게요. 2번. 이번 달 말일까지요. 3번. 은행에서 내야 해요. 4번. 1시간 후에 나갈 거예요. 20번 문제입니다.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이 바지가 많이 커요? 1번. 네, 바지를 많이 샀어요. 2번. 네, 바지가 아주 작군요. 3번. 네, 너무 커서 못 입겠어요. 4번. 네, 이 바지는 아주 비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바지가 많이 커요? 1번. 네, 바지를 많이 샀어요. 2번. 네, 바지가 아주 작군요. 3번. 네, 너무 커서 못 입겠어요. 4번. 네, 이 바지는 아주 비싸요. 22번 문제입니다. 이 구두 좀 신어봐도 돼요? 1번. 네, 좀 봤어요. 2번. 네, 써도 돼요. 3번. 네, 신어보세요. 4번. 네, 찍어 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구두 좀 신어봐도 돼요? 1번. 네, 좀 봤어요. 2번. 네, 써도 돼요. 3번. 네, 신어보세요. 4번. 네, 찍어 드릴게요. 23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김영수 씨 댁 맞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1번. 친구하고 같이 삽니다. 2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3번. 택배 회사에서 왔습니다. 4번. 김영수 씨 지금 안 계신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가 김영수 씨 댁 맞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1번. 친구하고 같이 삽니다. 2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3번. 택배 회사에서 왔습니다. 4번. 김영수 씨 지금 안 계신데요. 24번 문제입니다. 아줌마, 여기서 전화카드 팔아요? 1번. 아니요. 카드는 안 돼요. 2번. 아니요. 현금으로 낼게요. 3번. 아니요. 5,000원에 팔아요. 4번. 아니요. 전화카드는 안 팔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줌마, 여기서 전화카드 팔아요? 1번. 아니요.
카드는 안 돼요. 2번. 아니요. 현금으로 낼게요. 3번. 아니요. 5,000원에 팔아요. 4번. 아니요. 전화카드는 안 팔아요. 25번 문제입니다. 감기는 다 나았어요? 1번. 아니요. 건강해요. 2번. 아니요. 아직 아파요. 3번. 아니요. 벌써 나갔어요. 4번.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감기는 다 나았어요? 1번. 아니요. 건강해요. 2번. 아니요. 아직 아파요. 3번. 아니요. 벌써 나갔어요. 4번.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